6월 10일 블록미디어 업계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 블록체인협회가 후임 협회장으로 오갑수 글로벌 금융학회장을 내정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협회는 지난 3월 정기 이사회에서 진대재 협회장이 퇴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내부기구로 차기 회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임 회장을 물색해왔습니다. 진대재 협회장은 지난해 1월 26일 취임 이후 1년 5개월 동안 협회 기반 구축과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후임 오갑수 회장은 참여정부 때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을 지낸 후 SCJ은행 부회장, KB국민은행 사회이사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현재는 글로벌 금융학회장으로 재임 중입니다. 협회는 오는 24일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오갑수 신임 협회장 선임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북유럽 순방을 위해 핀란드로 떠난 가운데 이번 순방에 두나무의 이서구 대표가 업계 최초로 동행해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타트업 천국으로 불리는 핀란드에서 한 핀란드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한 뒤 노르웨이, 스웨덴을 차례로 방문해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연설할 예정입니다. 이번 경제사절단에는 김봉진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의장, 이수진 야놀자 대표 등 총 118곳이 참여합니다. 한국 블록체인 스타트업협회는 암호화폐를 활용하려는 국제적인 움직임과 자금 조달 방법이 STO로 옮겨가는 흐름 등에 발맞춰 SEC 등록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유재수 대표가 경험한 SEC 등록에 대한 모든 과정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박수용 한국 블록체인 학회장과 현재 SEC 등록을 진행 중인 칼랩의 정승채 대표이사가 패널로 참석해 대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신지은이었습니다.